것이 아니고 13살에 그 진사시 촉과 초시 장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몇년 뒤에 속과 복시, 몇년 뒤에 대과 초시, 뭐 대과 복시, 뭐 그리고 뭐 대과 전시, 그 이외 기타 여러 시험 등뭐 글짓기 대회 뭐 이런 거다그 장원을 뭐 포함하고 9번 장원을 차지한 것이었고, 그래서 9도 장원군이 공이 된 거예요. 그 보통 장원급제 하면 그 출세가 빨라요. 그래서 율곡은 결국 40대 중후반에 정이 부비 2조 판서까지 올라요. 정이 부비 2조 판서까지. 아마 율곡이 50대까지 살았으면 재상반열에는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고요. 합격자가 많은 가문은 명문가로 존경을 받아요. 자, 당연한 얘기지만 왕족인 전주 이씨가 합격자가 866명이에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왕족들도 그 음서로 하급으로 등용이 되긴 하겠지만 왕족들도 자존심이 있지. 과거는 치렀어요. 왕족들도 자존심은 있어서 과거는 치렀고요. 그리고 안동 관씨가 367명으로 두 번째 많았어요. 안동 관씨, 그 유명한 권율의 집안이에요. 그 권율의 집안인 게그 권율의 아빠가 그 권철이라고 해서 영의정까지 지낸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권율의 딸이 오성 이양복의 부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많은 집안은 346명을 배출한 파평윤 씨 집안. 파평윤 씨 집안이 세 번째였고, 네 번째는 그 남양홍 씨라고 해가지고 331명. 그 율곡 이이의 친할머니가 바로 요 남양홍 씨예요. 남양홍 씨. 그리고 320명을 배출한 안동 김 씨가 바로 5위예요. 안동이 의외로 그런 영남 학파 해가지고 양반 집안이 많아요. 그리고 율곡하고 이순신은 덕수 이씨 집안이에요. 덕수 이씨 집안이고, 그래서 율곡은 그 이제 이순신의 후손인, 그러니까 그 율곡 그 율곡의 그 집안은 문성공파이거든요. 그 문성공파에서는 문과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고요. 이순신의 후손은 충무공파예요. 이 충무 덕수이씨 충무공파인데 이 문과 합격자가 한 명밖에 없지만 역시 이순신의 후손이라고 무과에서는 합격자가 267명이나 나왔어요. 그 이순신의 아들들하고 조카들도요. 다이 무과 시험을 봐서 이제 그 이순신의 부관이 됐던 그런 장수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고요. 전시의 경우는 당연히 왕이 시험을 직접 구경을 해요. 그래서 시험관이 현실 문제나 시국 문제에 대한 생각을 그 문제 물어보면 당연히 왕이 낸 질문이죠. 이걸 답하는 건데 왕이 들어요. 근데 이제 신하들이 막 가끔 어허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하는가 하는데 왕이 가만 가만 한번 들어보세나 해가지고 나중에 그 신하를 과연 충신이로다 하면서 장원급제를 시켜주고 막 그래요. 결국은 왕의 심중을 제대로 헤아리면 1등하는 거야. 그래서 그 용의 눈물 때 이방원이 그 과거 시험을 그 주제를 할때막그 문신 중에 그런 관료가 있었죠. 함흥에 있는 태상왕 전하를 빨리 메셔와야 하옵니다. 그 답변을 했더니 막 신하들이 어허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막 금기시하는 그런 함흥차사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방원은 자기도 자기의 그 소망이었던 거야. 그래서 걔가 장원급제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장원급제를 했고요. 왕의 심중을 제대로 헤아리면 1등이었기 때문에 인재를 등용하고 양성하는 방법,
뭐 중국과의 외교 관계 뭐 이런 등등 되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런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나중에 그런 피드백, 어떻게 보면 그 과거 응시자들의 답변이 피드백이 돼가지고 그게 좀 정책화가 되는 그런 답안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세종시대에 인재를 등용하고 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 이제 도입됐던 제도가 바로 도천법이어가지고 바로 그 시대에 그 유명한 장영실이 이제 관노에서 면천돼가지고 벼슬길에 올라가게 됐죠. 벼슬길에 올라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중종시대 때는 뭐 중국과의 외교관계 유지를 위해 사신을 선발하는 방법 이런 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중종시대 술에 중독된 사람들은 금주령이 내려도 이를 막지 못하는데 구제할 방법이 없는가?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영조 때 금주령이 내리기도 했고요. 명종시대 때 학교의 기능을 개선할 방책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시대에는 약간 이제 서원이 점점 늘어가는 시대였어요. 퇴기 이황도 자기 고향인 안동에 그 서당을 지을 정도로 그런 그런 이제 지방 서원에 투자를 하던 시기였죠. 그리고 공납품을 토산물 대신 쌀로 바꾸는 것에 대한 논의 이런 걸 묻는 시험도 있었어요. 광해군 시대였죠. 그리고 광해군은 이로 인하여 대동법을 실시하게 됐어요. 뭐 진지한 문제만 나오진 않아요. 뭐 광해군 시대 때는 어렸을 때 새해가 오는 것을 다투어 기뻐했지만 점차 나이를 먹으며 모두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세월이 흘러가며 탄식하는 데 대한 그대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 한식의 인문학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명종 13년에는 성리학적 이치에 관련된 대책이 출제가 되었으며, 이 시험에서 율곡이 좀 장원을 차지했고, 율곡은 그 이후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천도책을 썼어요. 무과 시험은 그 상대적으로 하대를 받는 시험이었고요. 네, 외국님 어서 오세요. 하대 받는 시험이었고 뽑는 인원을 그 생각을 하면요. 사실 크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네 맞아요 골든벨. 아니 뭐 골든벨 잠깐 나왔다가 그 방송 그 방송 뭐 금방 뭐 접을 거뭐 그럴 거였으면 골든벨 왜 나왔겠어요? 아 수능 봐요 이번에. 되게 일주일 더 떨렸겠어요. 그 일주일 연장됐을 때 어떤 거 공부했었어요? 그 수능 그 공부는. 근데 이제 사실 그렇다. 수능은 그 매년 치르잖아요. 그런데 과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과거 시험은요, 3년에 한번 치러요. 아, 재수요? 아, 근데 지난주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막 그, 재수하려고 했는데, 응? 수능 보기 전에, 아, 나 그냥 재수할게요 했는데, 그, 재수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수능이 한주 늦춰졌대요. 그래가지고, 뭔가 마음이 되게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러면 공부 좀더 해가지고 한번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볼까? 뭐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약간 그런 게 있죠. 일단은 좀 문제를 풀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쫙 풀어보세요. 쫙 풀어보고 점수 잘 나오면 그걸로 대학 가면 되는 거지. 왜 망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영역 보세요? 어떤 영역을 보세요? 저 대학 졸업한 지꽤 됐는데. 저 순수문과. 저 순수문과고요. 저 국어 영역, 수리 나영, 그리고 수학 나영, 그 영어 영역, 그리고 그때는 한국사가 필수가 아니었고, 그때 사회탐구 영역 그네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저는 한국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사회문화 이렇게 네개 봤어요. 역사를 세 개를 다 봤어요.
그랬고요. 그래서 무과 시험 같은 경우는 그 무관이 그 지방행정관으로 가기는 하지만 문과의 관직으로 보임되는 일은 거의 없고, 문과는 근데 가끔 무과의 관직으로 가기는 해요. 병조판서 뭐 이런 거. 그리고 무과, 아무리 그 무과 시험에 급제를 하더라도요, 조선은요, 그 무과 시험 중에요. 전라도 된 외국님 별풍선 한 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한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왜, 그, 힘내삼. 그, 뭐냐, 왜 전자여, 그, 뭐냐, 전자여친이 왜 이리 그, 뭐냐, 말이 빠르죠? 잠깐만요. 그, 아프리카 도우미. 이 사이트 좀 들어가서 속도 좀 바꿔놓을게요. 왜 이리 빠르지, 갑자기? 이메일 로그인. 로그인하고. 채팅창. 그리고, 아프리카 TV 스타일. 알림. 알림이 왜 속도가 빨랐을까요? 잠깐만. 아, 선물 알림으로 가야 되는구나. 알림 팝업. 말 속도를, 아, 음성 속도. 저장. 됐고요. 네. 펜가입 고맙고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정산품, 그 정산품의 그 수군절도사가 정산품이었고, 병마절도사가 종이품이었어요. 그렇고, 이 종이품, 그리고 종이품 그들을 총지휘하는, 그러니까 전시에는 도원수가 있어요. 도원수라는 보직은 더 높고, 그런데 이제 정이품부터는 무관 전용 분계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올라가더라도 문관 분계가 주어져요. 그리고 1품은 재상반열이니 뭐 문무구별이 없을 수밖에. 그래서 문관 분계가 주어지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무관 출신들이 문관 그더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무관 출신들은 정이품 보직 중에서는 병조판서는 그래도 좀 나름 좀 어떻게 맡을 수 있는 그런 보직이었죠. 그나마 이제 그 고려시대에 비하면 조선시대에는 무과도 좀 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를 했고요. 잡과보다도 위상이 높아가지고, 양반 자제들 중에서도 나는 장군이 될 거야 하는 사람들은 무과를 응시를 해요. 그 양민들이 사실 공부하기는, 그러니까 문과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 뭐냐 무과 시험을 응시를 하는 게 조금 더그 준비에 있어서 좀더 편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문을 그 공부하는 것보다 뭐 농사를 지으면서 뭐 무술 연습 같은 거뭐 운동을 하거나 그런 거를 할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조선 후기에는 규정이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막 몰락 양반도 시험을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자들도 무과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돼요. 옛날에는 그 이제 허준 시대 때까지만 해도요, 그 서자들은 그 무과 시험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약간 그 신분제가 좀 많이 철폐가 되면서 그렇게 이제 바뀌었고요. 무과는 이제 속과 없이 단과로 치르고요. 좀, 그, 장원급제는 뽑지 않아요, 무과는. 문과에서만 장원급제 뽑아가지고, 장원급제 하면 6품부터 시작하는데, 무과에서는 3등까지를 갑과라고 해가지고 7품, 그리고 10등까지를 8품, 나머지를 9품 해줘요.
그렇고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변란으로 인해서 확대해서 뽑는 시험도 있었어요. 그리고 1676년에는 무려 18,251명을 선발하기도 했어요. 합격한 면뭐 종사관, 변방 공관, 뭐 부장 뭐 이런 걸 제수가 되고 뭐 폭격을 받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종사관, 부장, 관관, 만호 등뭐 관직에서 어느 정도 복무를 하다가 능력에 따라서 뭐 첨사다 부사 뭐 이런 데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보통 이제 부사를 거치면 이제 절도사가 되거나 부사가 종삼품이거든요. 그 부사에서 더 올라가면 그 절도사가 되거나 아니면 더 이제 높은 관찰사가 될 수는 있었어요. 잡과. 잡과는 전문직 선발 시험이었고요. 과목으로는 뭐 어문계열 역과, 뭐 의과, 율과, 법학이죠. 그리고 음양과, 천문지리 점수 뭐 이런 거를 보는 시험 등이 있었어요. 그렇고요. 역과는 이제 어문계열이다 보니까 중국어 번역 통역을 하는 한학 45명, 그리고 몽학 몽골어 4명, 뭐 외학 일본어 4명, 여진학 만주어 4명, 뭐 이렇게 네 종목을 뽑아요. 출시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학 13명, 몽학 2명, 외학 2명, 여진학 2명을 뽑아요. 외교를 통해서 부를 쌓을 수 있는 경로가 좀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뽑는 거고요. 잠깐만요. 이 시간에 갑자기 뭐 연락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면 그 이제 보관 사진이 뜰 수가 있는데 잠깐만. 보관 사진이 뜨나요? 언제 떴니? 이제 없나 보네. 오케이. 그 사진 보관을 하면 이제 나만 볼 수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뭐 사진 관련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역과가 인기가 제일 높았던 이유는요, 외교를 하면서 좀 부를 쌓을 수 있는 경로가 있었거든요. 현지에서 무역을 통해 수출이 되는 경비를 보태쓰라고 그걸 좀 허용을 해줘요. 출장비 지원 제도가 제대로 있었던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역관으로 그 대를 이어간 집안도 있고요. 거기서 물러나더라도 뭐 외국어 구사 능력도 있고 뭐 인맥도 있고 뭐 장사도 할줄 아니까 굶어 죽을 일은 없었어요.
그렇고요. 음서. 음서는 이제 그 고위 고려 문벌 귀족에서는 5품 이상.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요. 음서 기준이 2품 이상의 그 자제들이 그 음서를 진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뭐 관료제의 발전, 뭐 과거제도의 발전, 뭐 이런 것 때문에 음서로 진출하는 게 오히려 더 쪽팔리게 된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과거로 합격해서 들어온 관료들이 더 많은 우대를 받았고요. 더 많은 그 우대를 받았고, 그 압구정 합병에는 할아버지가 그 명나라 사신으로 가서 조선 국호로 받았던 한상질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가 조선 개국 3등 공신이었고. 그래서 한 명에는 음서 혜택을 받아가지고 개성 경덕궁에서 일을 했는데, 개성 관료들 사이에서 개무시를 당한 거야. 그리고 음서로 들어가면요, 정삼품 당상관을 못 올라가요. 그래서 당상을 올라가지 못하니까, 결국 과거를 치러서 승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세조 시대에 공신이 됐음에도, 더 윗자리에 못 올라가니까, 이제 세조가, 그래도 과인이 자네한테 더 높은 관직을 주고 싶다. 그러니 한번 과거를 봐라. 해가지고 한 명에는 결국 과거를 본 끝에 영의정 부사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다산 정약용, 그리고 다산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하고 정약종 아우구스티누 복자의 아빠인 정재원의 경우도 8대 옥당이라고 해가지고 8대가 내리 홍문관 관원을 지냈던 문벌의 경향이 있었어. 그래서 음서 혜택을 받았는데, 근데 영조가 정재원한테 다시 과거 영시에서 고관이 되면 어떻겠는가 했는데, 정재원은 이미 소인은 은혜를 입었사옵니다. 나 높은 관직을 구하겠다고 과거를 보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가지고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정재원은 종사품, 광주 목사, 뭐 아니면 뭐 호주 좌랑 등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이제 정약용은 정재원의 일을 도우면서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정약용 같은 경우도 그런 좀 하급 관리로 나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당당하게 급제해가지고 한 정삼품까지는 올라가요. 그 정약용도. 자, 그래서 8대 옥당 가문 출신이에요. 그 다산의 그 집안 정씨는. 그래서 정약용도 홍문관에서 좀 관리를 좀 이직 저직 뭐다 맡아요. 그래서 회시 합격해서 관리가 되고, 그 식량문과에 갑과로 급제를 해요. 장원은 아니야. 갑과로 급제를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황해도 곡산 부사까지 갔다 온 다음에는 자기가 벼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는 정삼품 당상관까지는 올라가요. 1794년에 경기도 암행어사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때 다산은 경기도 관찰사 서영보를 고발을 해요. 근데 이때 파직됐던 서영보는 신유박해 때 정순왕후 김씨의 총애를 받았고, 그리고 이때 정약용은 모함한데 앞장서요. 그리고 40대에 재상반열에 올라서 나중에 서영보는 영의정까지 올라가요, 결국은. 나중에 영의정까지 올라가고, 서영보 때문에 이 정약용은 유배지에 무려 18년 동안이나 있어야 됐고요.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서영보한테 괴롭힘을 받아가지고 결국 관직에 복직을 못했대요. 근데 서영보가 정약용보다 더 빨리 죽었다? 그렇고요. 정조 시대에 화가 정선이 음서로 시작을 했는데, 별도의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종 2품까지 올라요. 그 이유는 이제 영조의 그림 선생이었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 도화서 출신으로 화원이 된 단원 김홍도도 정조의 신임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종 6품, 연풍 현감을 잠시 재수받은 것 정도 끝까지. 그리고 음서로 들어올 경우는요, 외교문서 작성, 대간, 지공거 등의 관직에는 진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청류직으로 나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막히기 때문에 결국은 음서로 올라가더라도
그 과거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청렴해하는 중요한 그 중요한 자리를 거치지 않으면 그 원래 고위 관료로 못 올라가는 게 조선의 관직 시스템이었어요. 주로 이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의 이 3, 4위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정약용도 홍문관 그 출신이었던 그 8대 옥당 집안이었기 때문에 정삼품 당상관까지 간 거였어요. 청류직은 뭐 육부의 그 전랑도 포함되는 자리예요. 비록 정오품의 그 벼슬밖에 되지 않지만 특히 2조 전랑의 경우는 2조 판서를 견제하기 위한 인사권을 갖고 있었으며 또 그런 실세 자리였고 2조 전랑은 자신의 후임자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2조 전랑을 거치고 나면 바로 정삼품 당상관으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2조 전랑 때문에 결국 동인과 서인의 그 분당이 생기기도 했고요. 물론 조선 말기에는 고관대작들의 자제들이 다시 음소로 나가는 경향이 강해져요. 세도 정치 시대의 영향이 커졌는데 그래도 이제 고위직으로 올라가려면 과거급제 이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제도의 피단이 대두가 된 거예요. 결국 그 갑오개혁 때 과거제도는 폐지가 됐죠. 그렇고요. 다음은 부정행위에 대한 얘기는 이런 걸좀 할게요. 부정행위. 본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까지 걸려있는 그 시험인데, 각종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수능도 부정행위, 그런 뭐 엽기적인 부정행위 많잖아요. 결국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좀 난장판이 되는데, 이제 혼자 공부해서 뭐 서울로 올라가서, 뭐 장원급제를 해서, 그왕 밑에서 벼슬을 시작한다는 건말 그대로 저는 좀 내려오는 얘기가 돼버리고요. 기본적으로 과거를 복구 싶거든요. 미안해요. 과거 복구 싶으면 이래야 돼요. 선적군, 사수, 거벽 등 여러 명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 단체전이 돼버린 거예요. 자, 마라톤에 비유하자면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한 셈.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알듯이 아주 그냥 파란색까지 펼쳐놓고 서로 모여 앉아서 그 시험 답안에 대해서 수다까지 떴던 거. 과장 안에서 막걸리 파는 장사꾼도 있고요. 그런 이제 세도 가문 출신의 수험생들한테는 답안이 막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도 집에 가서 답안지를 가져온다든지 아예 감시를 하라고 붙여놓은 포졸들은 뭐 완성된 답안지를 뭐 가져다 주고 뭐 그런 방법까지 있었어요. 참고로 명나라하고 청나라 시대에는 부정이 적발되면 사형에 처했어요. 숙종 시대에 과거의 폐단인 과거 8패를 강조해서 작정할 정도로 부정행위가 심했어요. 뭐 고반, 낙지, 설화. 자, 고반 고개를 돌려서 옆에 있는 답안지를 슉 비껴 쓰는 이런 스킬이었고요. 기본형이죠. 부정행위의 기본형. 낙지 답안지를 일부러 땅에 떨어뜨려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거. 응시자 사이에 이뤄진 편도 있겠는데 간혹 시험관이 막그 지나다니면서 그 시험 답안지를 막 일부러 시험관이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그 자기를 그 매수했던 그 응시자한테 야 이거 봐 하고 그냥 그 주워주지도 않고 넘어가. 그러기도 하고요. 그 설화라는 부정행위가 있어요. 이 설화라는 부정행위는 옆 사람하고 수다를 떨면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수종협책, 커닝페이퍼. 책 자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말하긴 하는데, 그이 커닝페이퍼를 갖고 들어가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이 콧구멍 속에 그 종이를 답안을 써가지고 그 조그만 종이를 콧구멍 쪽에서 숨겨가지고 갖고 들어가는 의연고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문익점이 목화를 가지고 들어온 그 스킬처럼 그 커닝페이퍼를 붓속에다 숨겨가지고 갖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의 과거 시험은요, 그 각각 그 단독 시험실 해가지고
그 단독으로 그 1인 1방, 1인 1방으로 들어가서 시험을 쳤기 때문에요. 컨닝 페이퍼를 위해서 속옷에다가 답안을 써가지고 그걸 입고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속옷 답안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암표. 응시자가 시험관하고 그 미리 정해놓은 표시를 뭐 시험지에 쓰는 방식이 있었고요. 시험관은 매수를 했다면 대개 이런 방법이 나왔어요. 그리고 암표와 필적을 통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뭐그 서리들이 시험지에 다시 옮겼으면서 뭐 시험관이 검사를 하는 과장 역서법까지 나왔을 정도예요. 요즘은 그 필적 확인란 이런 게 있죠. 그 수능 답안지에도 이런 필적 확인란이 있죠. 그런 것처럼. 대량의 문서를 짧은 시간 안에 수기로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고 서리를 매수하는 방법까지 나오면서 또 폐단이 나와요. 하지만 과정 역서법은 결국 고종시대까지 꾸준히 생겼고 암표는 그리 흔하지 않았어요. 응시자의 이름은 답안지 합격 여부가 밝혀진 뒤에 시험관들이 볼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외장 서입, 시험지 외부 유출.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래서 안동김 씨 같은 명문가의 경우는 시험관 등의 관계자 등을 모두 매수해서 이런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 서로 짠옆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웅얼거려서 말하기. 옆 사람에게 답을 알려준 용도부터 시작해서 라이벌을 방해하는 목적까지 다양하게 이용이 돼요. 2성. 자리 바꾸기. 중간에 뭐, 차를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을 갈 경우 한 번은 자리를 뜰수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한 방법이었어요. 당연히 뭐, 매수한 사람 근처로 옮기거나, 다른 사람하고 자리를 바꿔치는 용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2조로 환면 출입. 시험장에 경비하는 2조를 미리 매수한 사람을 교체하는 거고요. 입문유린. 입문유린. 응시자가 아닌 사람이 시험장에 출입하는 거예요. 잡상인도 있었지만 한 사람을 위한 이런 태스크포스가 있는 거예요. 명문관문에서 시험을 보러 올 경우 수십 명 이상이 기본으로 움직이는 거야. 거의 뭐한 개의 중대가 움직인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자축자의환농. 엉터리 시험지를 낸 다음에 그 답안지를 이리저리 손봐서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과거 시험 자체를 그냥 엿먹이는 행위죠. 그리고 절과. 답안지에서 이름 부분이나 뭐 미리 정해진 사람하고 답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부정행위하지 않아 합격자 한 명이 누군가 떨어져야 되고요. 시간차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일정 시기까지는 답안지 자체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뭐 허락을 받고 제출하게 하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엔 선착순 제도가 생겼지만 이 방법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보면 엄석대가 고득점을 받기 위한 그런 대리시험 부정 행위라고 보면 돼요. 물론 이제 엄석대도 모든 과목을 그렇게까지 그다 공부를 한게 아니고 한두 과목 정도는 스스로 공부를 해오지만 그 모든 과목의 그 시험들을 그 답안지들을 답안 다쓴 다음에 그 답안의 이름을 지우고 누구의 이름을 대신 써주는 그런 그 제도를 시행을 해요. 자, 그리고 그래서 뭐 시험을 치를 사람도 그때그때 바꿔요. 그래서 이제 대리 시험을 쳐주는데 그 주인공이었던 한병태는 그 대리 시험을 치지는 않았지만 그 미술,
그림을 같은 시간 안에 두 장을 그려서 제출을 해야 됐어요. 한병태는 그런 핸디캡이 있었죠. 자, 그렇고요. 그래서 아 33번 각주까지 했지? 야, 각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정권 분답, 시험지 바꿔치기, 그리고 차술자작, 다른 사람의 글 빌려쓰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미리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각각 답안지를 작성하게 하고 뭐 잘된 것을 뭐 답안지로 제출했어요. 자, 그렇고요. 혁제, 시험관 매수하기, 다른 부정행위를 위한 부정행위고요. 혁제 공행, 과거 제목을 미리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혁제는 필수이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배경. 자, 그리고 시험지 빨리 내기. 조선 후기의 성행인데 응시자 수가 너무 증가를 하면서 채점할 시간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점을 대충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방법. 응시자가 이제 폭증하니까 그냥 첫 줄만 읽고 대충 합격, 불합격 이렇게 채점하니까 그러는지 아예 선착순을 해버리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착순을 되게 이제 몇백 명 선에서 끊는데 이제 응시자가 만 명이 넘으니까 합격자가 당일 발표되는데 시험관 숫자가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발생을 한 시츄에이션이고요. 즉일방방이라고 해가지고 국어사전에도 실려있는 단어예요. 시험지를 빨리 제출하지 못하면 채점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필사적이었다. 그래서 자리 잡기, 그리고 제출하는 그 과정에서 그 순서를 그 앞으로 가기 위한 몸싸움까지, 선접군이라는 전문 싸움꾼까지 등장해요. 싸움꾼이 나와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은 야 너 저리 비켜 하고 밀어내고 답안지를 내주는 거야. 어이 감독관 이 사람 거 채점해 하면서. 그리고 답안지 훔치기, 아예 시험장을 습격해가지고 시험관을 그냥 때려 그 패는 일까지 발생한 거야. 여기서 난장판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고요. 장내에 막걸리를 팔러 온 사행인들이 자리 잡는 일까지 생겨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선접군은 자리 쟁탈전을 치르는 사람이에요. 그 과거 제도는 시험지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응시자들이 그 와가지고 그걸 이제 보고 답을 쓰는 거기 때문에 자리가 나쁘면요 문제를 빨리 못 봐요. 그 문제를 빨리 못 보기 때문에 그 선접군의 자리 쟁탈전 때문에 목숨이 걸리기도 해요. 뭐 깔려 죽을 수도 있어. 뭐 아침에 자리 쟁탈전에서 뭐 밀려나 뭐 넘어지면요 그 뒤에 몰려올 만 명의 그 응시 인파에 그대로 깔려 죽는 수험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접군은 답안지를 제출할 때도요 어떻게든 자기 주인의 시험지를 선착순 300장 안쪽으로 그런 밀어넣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사수, 글을 베껴 쓰는 사람. 답안의 내용만 보는 게 아니고 글씨를 이쁘게 잘 쓰는 것도 점수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베껴 쓰는 사람들까지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답안을 간지나게 써내면 임무 끝. 그리고 그 거벽은 실제로 문제를 푸는 사람이었어요. 이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적당히 머리가 돌아간 사람이 맡으면서 접에 다른 사람들의 답안까지 작성을 해야 됐어요. 수종 협체 기술이 있으니까 뭐 박 터지게 공부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여간 그런 부정행위에 필요한 사람들만 해도 그 역할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한 이 정도 사람들이 그냥 아예 그냥 진을 치고 가서 앉았다니까. 그래서 과거 제도는 1894년 제1차 갑오개혁 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요. 마지막 과거 시험은 1894년 5월 15일이고 바로 그 한 달 뒤에 갑오개혁이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급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독립운동가 이상설이고요. 1894년 7월 12일에는 선거조례와 전고국관제를 배정해가지고 시험과목으로 국문, 한문,
그리고 베껴쓰기, 산술, 내국 전략, 외국 사정 등의 정치, 행정, 실무, 국제 정치 등을 시험에서 관리 선발하게 돼요. 대한민국은 현재 공무원 시험이 시행이 되고 있으며 과거 시험에 비해서 선발하는 인원은 더 많지만 난이도가 더 높아졌죠. 지금 공무원 시험은 뭐 매년 시행하고 있고요. 응시자가 10만 명이 넘어가는 바람에 경쟁률은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됐죠. 자, 결국 과거 제도는 시험 만능주의 및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을 만들어낸 제도가 되어버렸어요. 유학은 과거 합격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간신들을 양성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제 세종시대에는 기술을 나름 중시하다 보니까 좀 실무자들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는 그 학문의 경직을 넘어서 그 정책의 경직까지 좀 뭐 퍼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뭐 유학이나 뭐 성리학에만 빠싹한 인재가 관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요. 정통 성리학파인 살인파가 대두되면서 조선은 성리학 이외의 학문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가 됐어요. 이제 과거가 이제 뭐 사법시험, 입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뭐 이런 것보다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요. 사서삼경은 기본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역대 역사의 내용도 근거로 인용을 해야 되니까 뭐 자치통감 같은 역사책은 당연히 읽어야 되고요. 답안을 작성하는 언어도 한글이 아니라 한문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기본 능력이 필요했어요. 전시에서 나오는 문제를 또 답하고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 논리력도 필요했고요. 통합사고력 문제 이런 게 있었어. 자, 그만큼 과거 시험은 헬이었어요. 자, 상급학교 입학 자격 시험이 있어요. 고입 선발고사가 있죠. 자, 고입 선발고사는요, 중학교 졸업 예정자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얻기 위한 그런 시험이에요. 얻기 위한 시험이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마찬가지로 그런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를 해요. 각 지역 교육청들 주관하고 매년 12월에 봐요. 그 고입 선발고사는요, 기말고사까지 다 치고 봐요. 기말고사를 다 치고 보고요. 전국 통합으로 치러지는 수능과는 달리 지역 교육청마다 그 시스템이 좀 달라요. 배점이 달라. 과거에는 이제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꼭 이 고입 선발고사를 치러야 되는 거 있었는데 현재는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중학교에 학교 생활 기록부, 내신 성적하고 주거, 그리고 자기의 그 주거 지역 등을 감안을 해서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제출해요. 보통은 요즘은요, 그, 이제, 선복수 지원 가능한 학군은 있어요. 그, 서울 도심 학군이 있는데, 서울특별시청을 기준으로 반경 5km, 4km인가? 서울특별시청 기준으로 그 5km 안에 드는 학교들하고요, 용산구에 소속된 학교들은 선복수 지원 가능한 학군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지원을 해. 거기를 먼저 지원을 하면요, 거기에 이제 지원하면 그 이제 고입 선발 그 이제 보통은 요즘은 그 선복수 지원 학교는 그것 순으로 배정이 돼요. 뭐냐, 그걸로 배정돼. 그 뭐가 배정되냐면 그 1순위는 거주지역이에요.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배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서울 도심 쪽은 워낙에 이제 집 자체가 없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좀 성적순으로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구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배정 뭐 이런 걸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평준화 지역에서도 고등학교 입학 자격고사라는 이유로 고입 선발고사를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평준화 시대의 연합고사라고 불렸는데, 그때의 시험은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자들을 학국 내 고등학교에 동등하게 배분해서 뭐 인재추풀을 뭐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는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학교가 엘리트들을 끌어모아서 명성을 쌓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뭐 예술고등학교 뭐 이런 그 특목고들이 막 난무하기 시작하면서 정치권하고 정부가 특목고의 그런 그 당초 설립 목적에 걸린 그런 법적 제한을 풀어줘버려요. 진로하고 교육과 관련된 커리큘럼은 풀어줘요. 그래서 원래 과학고등학교는 과학과 관련된 교육을 많이 해야 되고, 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 교육을 위주로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진로에 있어서도 관련 학과로 쪽에 진학을 유도를 시켜요. 그래서 비평준화 시대의 명목으로 역할을 하도록 방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저출산으로 학생 수까지 줄어들어 버리면서 연합고사는 이제 커트라인 그런 의미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입 선발고사를 시행하는 지역은요, 울산광역시 교육청하고 경상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세 군데만 올 겨울이 그 고입 선발고사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나마 이세 곳의 교육청도 올해 12월에 시행하게 될 2018학년도 고입 선발고사가 마지막이에요. 이 선발고사를 마지막으로 뭐 이제 고입 선발고사는 모두 그 폐지될 예정이고요. 뭐냐 제그이 외사촌 동생 한 명이 지금 그 구례 농생명고 학고 거기를 다니고 있거든요. 예전에 농업고등학교였는데 현재는 농생명 과학고등학교로 바뀌었어요. 학교가 다 그쪽이어가지고 그렇고요. 자,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 분량이 엄청 많아요. 사실 오늘 그 분량은 엄청 많은데 만약에 오늘 이거 진행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요. 좀 뭐냐 분량이 그래도 2시 전에 끝나게 되면 축구를 보도록 하겠어요. 챔피언스 리그 축구 볼수 있으면 축구를 볼게요. 자,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한민국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을 하고요. 학력고사는 단순 암기력 평가였지만 적성검사 형태로 전환하면서 대학 교육 적격자를 선발하게 됐어요. 미국의 SAT를 본받아 만든 제도라고 해가지고, 뭐, 코리안 SAT라고 뭐 불리기도 하고요. 그 입학을 위한 시험은 연도 표기를 응시생들이 입학할 예정인 연도사를요. 예를 들어서 그 이번 겨울에 보는 수능은 2018 수능이에요. 2018학년도에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거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2018 수능이라고 부르고요. 고입선발고사하고 똑같아요. 다만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시행연도 기준이에요. 그리고 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수능 모의평가는 다음의 입학연도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할 때마다 그런 그 수능 시스템이 바뀌는데요. 그래서 2017학년도 수능부터는 그 2020학년도 수능까지 그런 1교시 국어 영역 80분, 2교시 수학 영역 100분, 3교시 영어 영역 70분, 4교시 한국사 영역 30분, 탐구 영역 과목당 30분, 그리고 과목별 시험지 회수 시간 2분, 그리고 5교시 제2외국어 한문 영역 40분. 이렇게 진행이 돼요. 국어 영역 50문제, 수학 영역 30문제, 영어 영역은 여전히 50문제죠. 그리고 한국사 영역 20문제, 탐구 영역 과목당 20문제,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 영역 30문제.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6차 교육과정까지는 3교시 탐구 영역을 치렀고 4교시의 영어 영역을 치렀는데요. 7교시부터 탐구 영역 선택제가 도입되면서 3교시하고 4교시가 서로 바뀌어요. 그 탐구 영역에 직업 탐구가 추가가 되는데
직업 탐구의 경우 응시 소요 시간에 다소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의 수능부터는 영역별 선택제가 시행이 되면서 수학영역 시험을 치르지 않는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2교시의 대기실로 가서 자습을 해요. 그리고 5교시 제2외국어 한문영역의 경우 인문계 응시자들 중에서도 서울대학교 지원 희망자들이나 어문학과를 진학한 학생들만 응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서울대학교는 근데 이제 그 문과생들은 제2외국어를 필수로 봐야 되는데요. 그 수학영역 가형을 선택할 경우 제2외국어 면제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과생들의 그 교차 지원을 위한 그런 특전이죠. 그리고 좀 그 어문학과를 진학할 학생들만 그런 응시하는 경향들이 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4교시까지만 치르고 집에 가요. 4교시까지만 보고 집에 가고요. 이제 맹인들은 뭐 점자시험지를 이용해서 시험을 치르고 그 농인들은 영어영역 듣기평가 대본을 별도로 받아 읽으면서 시험을 치러요. 그래서 소요시간이 더 주어지고요. 평가원에 각 영역별 문제지 및 정답 공개 시각이 일반 시험 종료 시각 업로드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각장애 1, 3급의 시험이 끝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일반 수험생들은 16시 32분에 탐구 영역 시험이 끝나고 17시 40분에 제2외국어 시험이 끝나는데요. 이제 점자를 이용해서 시험을 보는 맹인들은 시험이 끝나고 시험장을 나오면 뒷정리 시간까지 뭐 계산을 하면 22시 이전에 끝나요. 학력고사에서는 얼마나 많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느냐, 뭐 그게 좀 중요한데 수능에선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얼마만큼 사고력과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단어 암기 벼락치기 이런 거 소용없어요. 결국 기초지능이 뛰어나면 수능을 잘 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역사적으로 뭔가 기출문제들을 막 쏟아지고 많은 유형들을 익히고 그 패턴들을 암기를 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출문제들의 패턴이 너무 뻔하고 학생들이 그 패턴에 너무 익숙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변별력 강화를 위해서 함정을 걸든지 제한시간을 줄이든지 뭐 여러 핸디캡을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2017년 수능에서는 국어영역 기문이 충격적이 너무 길어가지고 학생들이 애를 먹었죠. 교과외 내용은 절대로 출제되지 않아요. 교과외 내용은 절대 출제되지 않고요. 국어영역이나 영어영역의 경우는 교과제표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고요. 왜냐면 어느 한쪽 교과서에서는 어느 학교는 A라는 교과서를 배웠는데 어느 학교는 B라는 교과서를 배웠어. 근데 A 교과서에 지문이 나와요. B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들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영역하고 영어영역은 교과서의 글이 그대로 가져오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글의 수준을 좀 조절하는 걸로 대체를 해요. 그러니까 영어영역은 교과서 수준의 약간 그런 비슷한 수준의 다른 글을 갖고 오고요. 국어영역은요. 이제 국어영역의 경우는 문학의 경우는 약간 좀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문학의 경우는 그래서 나왔던 작품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국어 영역은 그래요. 그래서 대신에 나왔던 것이 또 나올 경우는 같은 지문을 그대로 꺼내는 게 아니고 나오지 않았던 다른 부분을 꺼내와 가지고 그걸로 문제를 내요. 거기에 출제하고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을 출제하고요. 수능 출제지는 대학 교수들이 한 달 동안 합숙을 해요. 교수들이 합작하는 만큼 대한민국에서 시험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시험이 수능 시험이고요. 전국이 동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대입 선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공정하죠. 외국에서 한국 교포들이 한국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수능을 보려면요 한국에 와서 시험 봐야 돼요.
그리고 수학 영역하고 탐구 영역은요, 교과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수학 영역은 숫자만 바꾸지 공식은 그냥 교과서 배운 거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탐구 영역은 그 교과에서 그런 배운 내용을 토대로, 근데 이제 교과서는 회사가 좀 약간 다르죠. 탐구 영역은 좀그 시사적인 지분이 약간 좀 선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어 영역과 영어 영역의 취지는 교과서에서 보지는 못했더라도 고등 국어나 고등 영어 수준의 지문을, 아, 국어는 약간 근데 이제 그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뭐 문학이라든지 독서라든지 문학이나 독서 같은 이런 그 과목들을 그 배우는 정도의 수준 정도는 될수 있겠다. 그 정도는 될수 있어요. 그렇고, 근데 그 예진님 어서 와요. 그런데 영어 영역은요, 7차 교육 과정부터 영어 1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영어 수준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국어 영역하고 영어 영역은 교과서에서 지문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 지문을 즉석으로 읽어내가지고 기록을 요구하는 시험이거든요. 당장 교과서만 해도 지필 출판사가 많기 때문에 누구는 읽고 누구는 안 읽은 그런 지문을 출제하면 공정성이 없겠죠. 그래서 국어 영역의 원래 이름은 언어 영역이었고요. 영어 영역의 원래 이름은 외국어, 괄호치고 영어 영역이었어요. 또 단순한 연산 능력이 아니고 수학적 논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수리력을 평가하는 수학 논리력을 평가하는 기초력 그 테스트였기 때문에 영역 이름은 수리 영역에 왔다가 그냥 과목처럼 수학 영역으로 바꾸게 된 거죠. 영역 이름을 국어 영역, 수학 영역 바꾼 이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 교과 내용을 더 엄밀히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바꾼 거고요. 원래 초기 수능 개발자는요, 언어 능력하고 수리 능력만 평가를 하려고 했대요. 근데 다른 계열의 교수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영어 영역하고 탐구 영역까지 생겨나는 거예요. 작년이었죠. 2017 수능부터는 사회 탐구 영역의 한 과목이었던 한국사가 그 독립된 영역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모든 계열 학생들이 필수로 응시를 해야 하는 절대 평가 영역이 전환이 됐어요.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를 않으면 수능 성적표가 발급되지 않아요. 응시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뭐 내일 보는 수능이죠. 내일 보는 수능은 2018 수능부터는요, 영어 영역도 이제 절대 평가예요. 그래서 한국사 영역은 40점 이상이 1등급, 35점 이상이 2등급, 30점 이상이 3등급 해가지고 그다 40점부터는 5점 단위로 끊어요. 그리고 영어 영역은 90점부터 10점 단위로 등급을 끊어요. 그래서 원래 영어 영역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영어 영역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나라가 사교육이 굉장히 많은 것을 쏟아붓는 과목이 수학일 것 같죠? 근데 1위가 영어예요. 우리나라가 영어 사교육에 돈을 제일 많이 쏟아부어요. 유학까지 시켜. 그렇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변별력을 내려고 그 영어 영역 그 수능 문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덩달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또 그거를 위해서 또 학생들은 또그 어려운 수준을 따라잡으려고 또그 엄청나게 그돈 들여가면서 그 고액 과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그 7차 수능으로 그 100점 만 80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바뀐 이후에요. 그 7차 수능 이후로 영어 영역의 1등급 커트라인이 90점 미만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모두 1등급 커트라인은 92점에서 93점 정도였다고 해요.
한 문제를 한 3개, 4개 정도 틀리면 2등급으로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어 영역에 그렇게 커트라인이 문제